감은 자야 믿으며 자기를 말합니다. 감은 진감 자기 이름을 한자를 따가지고 감 진감 자기 자신은 장야에 믿으라면 자기를 낮추어서 장야 믿으라고 하지요. 생사 장야 문명 장야에 미한 물이며 석종은 반학이라. 석종이라 불교에 불교의 늦깨끼라 말이죠. 늦게사 중도가지고 늦게 배우는 사람이라 자기 존재는 별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성현의 가피를 침입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모두 그런 극락 그 삼성의 가피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분들의 몸을 나타내서 이 진감선사에게 가피하신 내용이 이 밑에 보면은 나와요. 여기 보면은 현시에 그 말이 나옵니다. 성현의 가피를 힘입고 박소한 선근을 발하여 얕고 작은 선근을 개발해서 우연히 하옥의 문을 엿보며 능엄경에 하옥에다 비유를 했기 때문에 하옥의 법문을 능엄의 법문을 좀 알게 되었단 말이죠. 천민 궁장지 방하야 궁장의 바램을 문득 안타깝게 여겨서 관견을 참남이 참남을 참자 외람뜨게 관견을 패서 관계라선 대쪽으로 대통으로 이렇게 보면은 보는 게 적거든요. 관중 귀표라 해서 관중에서 범을 보게 되면은 보는 바가 지극히 작은 것을 작은 소견을 관견이라고 하지요. 그걸 패서 청정 대방 이론이 대방을 청하여 분변한다. 분변하는 정자요. 여기서는 대방은 대방광 요련화왕 치방불모 다란이 중 무슨 능엄경을 가리키는 말이죠. 능엄의 법을 대방이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대방가라 해서 고명한 학자들을 대방가라도 해요. 대방에 두루 통하는 사람. 궁장기 방이란 말은 논어에 나와요. 궁장의 바램. 공자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공자의 제자 자공을 어떤 사람이 그때 고관대자 자복경백이라는 사람이 자공을 칭찬하기를 자공이 당신이 공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공이야 공자의 10대 제자로 공자를 위해서 천안천하 가도록 중국 천지를 다 휩쓸고 도를 패도록 도움을 크게 주었죠. 자기가 큰 부자라서. 자공이는 부자입니다. 거부장자. 또한 말도 잘하고 외교를 또 잘하고 인품이 고상하고 그러니까 공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공자죠. 곡부에 가보니까 보통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냥 공자 초상을 당해서 신상 3년 제자가 스승한테는 복을 입어대 마음으로만 입지요. 그냥 상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3년상을 입고서 다 갔는데 자공은 그렇게 하고도 미진해가지고 공자의 묘소에 가서 시묘를 살았어요. 그래서 공자 시묘 사는데 그 나무도 향나무 다 심어지고 거다 돌을 다 새겨놨죠. 곡부에 공자 묘 옆에 보면은 자공이 시묘 사는 곳이 있어요. 자공이라는 사람 공자가 제자인데 이 자공이 대단한 사람이죠. 시묘소가 있어요. 접사님은 그때 양사장님이랑 같이 가봤죠. 곡부에 저 양사장님 하고 같이. 그런데 이제 자공이가 그 말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나의 공부, 나의 도에 대한 나의 살림살이는 조그마한 집의 지극히 작은 집이라서 울타리와 담이 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굽다 보면 다 속 내부가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공자의 도의 그 깊은 차원은 구중 궁궐식으로 되어가지고 그 문을 타고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샅샅이 보아야 보지 백관의 미와 종묘의 부와 여러 가지 그 의리의리한 장엄한 그 웅장하고 우람하고 거창한 것을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서 봐야 보이지 안 보이거든. 천안문 광자에서 그 속에 내부 자금성 안 보이죠?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말이야.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 봐야 그 내부가 다 보이지 그냥 밖에서도 안 보이고 문 옆에서도 안 보여요. 그래서 공자의 도는 궁장과 같다. 궁의 담과 같다 말이야. 잘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어려운 것을 비유한 거죠. 궁장의 바라는 것을 안타깝게 얘기해서 문득 궁장의 바람을 안타깝게 얘기해서 자기 부족한 작은 소견이나마 관견을 패서 대방가에게 정컨된 질문한다 질정한다 해도 되고 대방의 법을 분별한다 해도 되고 대방가에다 질정하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봐도 돼. 질정이 정이라는 것은 질문하는 것을 질정이라고 해요. 분별한다고 할 때는 대방은 대방광 이 부처님은 법으로 보고 그냥 질정한다고 할 때는 대방가에게 질정한다. 큰 대가들에게 대학자들 두 가지로 봐도 돼요. 질정한다고 보는 것이 아마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대방가에게 실로 억서를 행진하여 선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흉억지담, 자기의 그 고루한 소견, 자기의 되지 않은 말, 흉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억단, 억치, 그러한 억서를 잘못 베풀어가지고 잘못 펼쳐서 옛날 선현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다. 멸시할 멸자요? 아니고 뜻에 오직 부처님 말씀을 곡순하여 부처님 말씀을 유곡히 잘 진지하게 거기에 순종하여 후학들을 돕는 거란 말이죠. 후학에게 도움이 되도록 후학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뜻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하 죄하를 미훌 이도로다.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죄를 주는 것을 근심하지도 않고 도망할 수도 없다 말이죠. 도피할 수도 없다. 지하죄화란 말도 공자의 말이라요. 이런 말은 옛날 그 고서에 나오는 말들을 갖다 쓴 거죠. 공자가 춘추를 지었죠. 춘추를 짓고 공자가 말하기를 공자 감히 춘추를 지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데 왕이 되어야 지을 수 있는데 지하자도 지주 춘추하며 이건 토라요. 토가 공자의 말인데 춘추는 논나라 사기죠. 춘추필법이라 해서 공자가 손수 집필한 것이 춘추라는 책이요. 춘추는 논나라 역사인데 논나라 은공의 원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공 14년까지 해서 242년 동안의 역사를 편찬한 거요. 그런데 주공이 논나라의 가장 선조죠. 그래서 주공의 아들을 봉한 나라가 논나라요. 이 노자 곡부가 논나라입니다. 노국 역사 이게 이제 춘추라 춘추 사기. 노국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후들이 군웅이 활거해가지고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주나라 천자임금은 아주 침체에서 행편없이 되고 열국의 춘추들이 춘추 제후들이 열국 제후들이 득세해가지고 감히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나라 천자임금은 명령도 받지 않고 자기끼리 막 싸우거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요. 봄과 가을에 싸우기가 좋잖아요. 겨울과 여름에는 싸우기가 힘드니까 올라면서는 더워서 전쟁 가다도 12시나 1시쯤 되면 그냥 총 그냥 놓아두고 잠자잖아요. 그래서 춘추로 봄과 가을로 전쟁한다 해서 춘추 전국 시대인데 공자는 성인의 덕은 있지만은 천자의 왕위에는 있지 못했기 때문에 춘추를 진단해서는 조금 요람된 짓이거든. 그러나 부득이 공자가 해서 대인명부를 밝히기 위해서 그때 역적이나 난신 적자들이 설치는 판이기 때문에 초나라같이 강대국도 왕이라고 안 해요. 후라우도 안 하고 초자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초나라같이 진나라같이 강한 나라도 공자 기록할 때 초자라고 해요. 자자는 낮은 벼슬아니요. 옛날 봉작을 날릴 때 자라요. 공, 후 이렇게 이제 5등급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5등급이요. 영국에는 지금도 이런 자코가 있죠. 공작, 후작, 백작, 남작. 어? 이 5등급이 있는데 초나라같이 진나라같이 강한 사람도 처음에 자라했지 공이란 말도 안 써요. 공보다 더 높은 게 왕 아니요. 왕. 왕보다 더 높은 게 황이고 황제.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오작이라요. 다섯 가지 벼슬 오작인데 이걸 이제 대인명분을 제대로 잘 밝혔잖아요. 황제 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초나라 같이 강대한 초나라 자기 자신들은 왕이라고 하지 초왕이라고 진나라도 왕이라 하고 한나라 윗나라 조나라 다 왕이라고 했지만 공자의 춘추 필법에는 왕이 아니다 말이에요. 초자 진자 제일 나쁜 옛날에 봉작했던 그 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춘추 필법이라고 해서 난신 적자들을 경계하는 거. 그러니까 공자 그런 일은 잘했죠. 그래서 춘추필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인명분을 잘 밝힌 거예요. 공자 정치할 때 반드시 대인명분을 먼저 밝히겠다고 했죠. 대인명분 유계질서가 무너지면 엉망이거든. 그래서 춘추에 그걸 밝혔어요. 그러나 자기가 왕의 치유에 있지 못한 그런 행편에서 그런 실정에서 춘추를 지은 것이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것도 오직 이 춘추란 말이야. 후대의 공자가 춘추 쓴 것을 공자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서 공자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춘추로 말미암아서 이해를 해줄 것이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공자를 죄를 주는 사람도 나를 죄할 자도 그 오직 춘추죠. 춘추를 잘못 쓰지 못할 그런 서민의 위치에서 춘추를 썼기 때문에 죄를 주어도 달게 받겠다는 거죠. 그것을 치아죄화라고 합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죄하는 것을 나를 죄한다고 해서 근심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줄 자. 나를 알아준다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도망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진감선사도 능엄 정력소를 지은 것이 공자처럼 춘추 진 것과 같아가지고 이것을 걱정하지도 않고 그건 불가피한 자기가 그 어떤 죄의식에 대해서도 도피할 수도 없는 그런 심정이다 말이죠. 단 바라는 바는 잠시 기쁜 좋은 인연을 맺어서 아비지옥을 널리 부수어 극락 국토를 극락국을 이루며 능엄경에 보면은 능엄경 열권 제일 종말에 공덕을 말할 때
능엄 법문을 듣거나 수지독송하고 그런 사람은 아비지옥에 떨어질 업을 지었더라도 아비지옥의 업이 다 없어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과보를 얻는다고 했죠. 그래서 낙국을 이루냐. 단계 묘하야 혹 혹당자 혹은 묘하게 깨달음을 열어가지고 한기 대정이 모두가 대정에 돌아가서 보리를 징득함이니 대정은 능엄 대정 자성본정 순응엄 삼매를 다 징득해서 모두가 대정에 돌아가서 보리를 징득하는 것이 바라는 바 수원이라 말이죠. 그렇게 되면 타일 옛날 다른 날 여러 부처님 회화에서 회상이라 회화나 같은 말이죠. 회화에서 어찌영자 어찌영자로 봅니다. 동행건속이 아니겠느냐. 수행을 같이 하는 같이 동반자 같은 도반 같이 수행하는 그런 건속들이 되지 않겠느냐. 다 불보살 부처님의 이 법문에 그러니까 불자가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능엄경에 보면 불자로 주지란 말이 나오지요. 불자로 주지하는 거. 불자가 바로 건속이죠. 같이 불자가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게 소원이란 말이죠. 특 찰략이 간 편단 호라 호라토입니다. 특별히 찰략하여 이 등어모 대의를 잘 집약해서 찰략해가지고 써 편단에다가 머리를 머리 덮어 제일 첫머리에다 둔다 말이죠. 관이란 말은 첫머리에다가 두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관사처럼 편단이란 것은 이 정맥소 제일 우두머리다 제일 첫머리다 두기 때문에 편단하다 둔단 말이죠. 이 기상은 그리고 그 자세한 것은 제 현시 운하니라. 현시 가운데 있느니라. 현시가 나옵니다. 미리 보여주는 청량국사 그 가음경 현담 팔권처럼 여기는 팔권은 아니지만은 좌우간 현담이 많이 나오죠. 6권까지 나오는가? 6권까지 아마 나오죠. 감옥이 나오고 현담이 4권에서 붙어서 6권까지입니다. 4, 5, 6, 3권이요. 감옥이 또 한 권 나오죠. 감옥이 이렇게 1, 2, 3은 감옥이고 1권, 2권, 3권은 감옥 과도고 그 다음에 이제 4권에서부터 6권까지가 현시라요. 현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청량국사 8권에 비하면 좀 작죠. 작아도 개완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개완소에는 이런 것도 없죠. 과도도 없고 현시 같은 건 없잖아요. 현시의 그 자세한 것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오늘 첫날이라서 많이 못했습니다. 이것까지 나는 다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되어서 그 다음번 또 정맥소 서가 있는데 이것은 못해서 다음으로 하고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거지만 다 되었는데 질문이 없으면 그만. 마지막에 설명 좀 하시죠. 예? 마지막 해석하겠는데요. 예. 특찰약이 반 편단이 고관하는 질문이었지. 특찰약이 네, 끝에 마지막 연비 동행권이 있어야 특별히 특찰약 네. 대의를 유라. 특별히 아주 특수하게 특별히 찰약하여 찰약이라고 하는 것은 집약한 것이 찰약입니다. 사진 촬영하듯이 이렇게 쭉 꾸리는 거 축소해가지고
요점만을 이렇게 대략 그러니까 도서에도 나왔죠. 불교는 개장이라 나 대천 팔부지 중이요. 불교는 부처님의 팔만 장경한 개장을 했다. 개장의 반대말이죠. 개장이라. 나 대천 팔부지 중이요. 삼천 대천세계 또는 팔부 모든 그 대중들에게 다 법문이 두루두루 다 맥히도록 또 그 다음에 조사의 선문, 조사의 이 선계는 찰략이라. 찰략이라는 것은 요점만을 간단하게 줄인 거예요. 줄인 것을 찰략이라고. 뭉뚱그린단 말이죠. 뭉뚱그려서 요점만을 뭉뚱그려서 줄이려자 요점만을 찰략이라. 제 직시 도탄이라. 여기서 찰략이란다. 주봉으로 선원 재전집 토사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그래, 조사 선문답은 찰략한 거예요. 팔만 대장경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묻는 사람에게 그 사람 근기에 맞도록 대천 팔부 중이 다 해당되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장소에 묻고 또 그 당시에 법을 배우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찰략이라. 그렇기 때문에 직시도탈. 그 직시 그 당장에 그 사람을 제도하고 해탈한 데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불교와 조사의 가르침이 좀 다르죠. 조사의 공안이 다 찰략이지 사실은. 우짜하도 타파하면은 다른 것도 이 부처님의 교법에서 말씀하신 그런 깊은 현리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찰략이죠. 뭉뚱그려가지고 집약된 거. 축소해서 집약한 거. 축소 집약한 것이 찰략이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찰략했다는 것은 이 정맥소 서 정맥소 서가 서문이 저 밑에 현시 같은 거 또는 정맥소 40권 그런 것보다 분량을 더 축소해서 뭉뚱그려서 집약해가지고 제일 천머리다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문도 상당히 그 정맥소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이 서에도 나타났잖아요. 많이 열 권을 다 간단간단하게 비판을 했죠. 그 어떤 줄거리를 다 말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특별히 찰략했다고 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얼마 처음이라 얼마 못 했는데 다음에는 좀 많이 많이 빨리빨리 나가죠.